또 한 번 손님들로 가득 찬 분천리 메인스트리트. 먹거리 장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손님들이 눈에 띈다. 뭘 그리 고민하시나 그래? 메뉴를 고민하신 건가? 했더니 아니다. 입구 왼쪽으로 보이는 장터 주방. 그런데 고개를 반대로 돌려보면 여기도 또 주방이 있다. 한 공간에 두 개의 주방? 아하, 이래서 다들 어리둥절했나 보다. 궁금한 건 못 참는 관찰 카메라 직접 물어보자. 식당에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같은 집인 거예요? 다른 집인 거예요? 다른 집. 아, 다른 집이에요? 그럼요. 다른 집.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문을 만들어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제 사이좋게 그냥 하라고 이렇게 터놨대요.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다 잘 돼야 되니까. 오호라, 마을에서 함께 운영 중이라는 분천리 먹거리 장터. 그 사이 어느새 손님들로 가득 찼다.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시골 밥상을 그대로 가져온 듯 소박하고 정겨운 메뉴들. 일단 한입 맛보았다 하면 다들 감탄사부터 내뱉는다. 완전 고추장도 시골 고추장이다. 먹거리 장터 공통의 인기 메뉴 산채 비빔밥. 뒤를 이어 들어오는 손님들은 어떤 메뉴를 시키나 뒤에서 살짝 들여다보니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동동주의 파전부터 공략하신다. 하긴 시골 밥상에 이만한 에피타이저가 없다. 벌떼처럼 파전을 향해 달려드는 젓가락들. 그럼 어떠시니까 이거 한번 더 드세요. 여기 카메라맨. 지켜보던 카메라에게도 한 입. 신나다. 나 먹게. 한번 더 드세요. 네, 아, 배부른데. 드세요. 또 한 입 자꾸 주신다. 모임을 위해서 오늘 즐겁게 놀기로 하자. 뭐야? 뭐야?